안녕하세요. 오늘 2022년 11월 15일 화요일입니다. 자, 이제 제가 새로운 컨텐츠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. 뭐냐면 김이사의 추천주입니다. 김이사의 짧은 기간에 수익 내자. 예, 여러 의미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주를 드리려고 합니다. 김이사 검색기가 있습니다. 김이사 검색기에서 포착된 종목, 뭐 수년간의 단연간의 오답 노트로 인해서 제가 또 이렇게 만들어낸 예, 김이사의 추천주고요.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번 주 오늘 추천주는 대아제약입니다. 대아제약. 대아제약은 단기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일단 기업적으로는 굉장히 우량한 종목입니다. 제가 딱 제약주 중에서 좋아하는 종목이 이런 우량한 종목들. 그 바이오나 이런 임상 실험을 하는 그런 종목들은 조금 우량하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. 왜냐면 기술 특례 상장을 했기 때문에 매출이 아예 없는 기업도 있고 막 그래요. 근데 이런 기업들은 임상 연구를 하는데 이미 나와 있는 그런 또 전문 의약품 판매도 하기 때문에 예, 그래서 굉장히 좀 우량합니다. 거기다가 지분도 탄탄하고요. 예, 그렇기 때문에 대아제약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데 이미 사실 좀 떴어요. 예, 주가가 떴는데 이렇게 뜬 다음에 여기서 계속 버티고 있잖아요. 예, 보면은 이 추세를 깨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고? 그러면 한번더 기회가 올수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대아제약을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요. 얘 관련해서, 얘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요우드 관련 찌라시도 돌았고요. 그리고 무슨 뭐 여러 가지, 얘네가 찌라시가 이것저것 도는 것들이 있었어요. 그 말은, 사실 요 위에서 개미들을 털고 나가는 그 조막순 세력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밑으로 빠질 수도 있는데, 근데 여기서 일단 버텨주고 지금 오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? 그래서 한번더 먹을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 종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. 사실 크게 확대하면 충분히 하락 조정이 나온 종목입니다. 예, 그래서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. 유튜브 분들은 제가 책임을 안 져드려요.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그냥 일반 시청자분들, 제 영상을 보고 있으신 분들은 알아서 그냥 매수 매도 손절 다 하셔야 됩니다. 이거 손실 난다고 제가 뭐 여러분들 책임져 드리지 않으니까요. 예,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. 뭐 실패라면 왜 실패를 했는지, 성공을 하면 왜 성공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니까 함께 또 공부하는 예, 그런 재미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재료를 보면은 아유 잘못 눌렀네. 자, 대아제약입니다. 보면은 감기약 대란 약값 지금 요걸로 이제 또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. 독감이 지금 유행인데 그래서 얘가 독감 관련 종목으로 엮이면서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요새 심해지고 있잖아요. 그래서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나쁘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의 상황을 미뤄볼 때 차트상에서도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검색식이 뭐 문제없는 종목이라고 일단 판단을 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걸 말씀을 드리고요. 자, 일단은 대아제약 관련해서 1,400원 이하 매수가입니다. 그리고 11,450원 매도. 이걸 계산해 보면 약10% 정도 수익이 나옵니다. 그리고 9,400원 이탈을 하면 손절입니다. 자, 이해되셨죠? 요꼭 지켜주셔야 돼요. 아시겠죠? 그리고 이거는 제가 모니터링 안 합니다. 모니터링도 안 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서 여러분들이 다 매수, 매도, 사고팔고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11월 15일이죠 오늘. 예.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기준에 맞지 않으면 진행을 하면 안 됩니다. 그래서 김이사가 주는 예, 첫 번째 1번 종목입니다. 대아제약. 예, 여기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제가 종목들 드리고 하면서 여러분들과 또 소통을 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면 내가 이런 콘텐츠도 못하는 거야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. 대아제약 여러분들 잘 되시기를. 오늘부터 물 떠놓고 기대해, 기도해. 나도 할 테니까. 아시겠죠? 자, 고맙습니다.